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새우튀김 한 개를 놓고 벌어진 어느 자영업자의 사망 소식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동작구의 한 김밥 가게. 주인인 A씨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A씨는 쓰러지기 1시간 30분 전 전날 밤 만두와 김밥 등을 시킨 고객에게서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해당 고객은 주문 다음 날 받은 새우튀김 3개 중 1개가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기자 50대인 A씨에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막말까지 쏟아냈다고요. A씨는 결국 사과하고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다시 배달앱 업체를 통해 시킨 음식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별점 1점으로 혹평을 남겼습니다. 배달앱 업체에서도 이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식불명인 채로 입원해 있던 A씨는 3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A씨에게 별다른 질환이 없었다며 음식 하나로 겪어야 했던 상상 이상의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걸 발견한 이 직원이 보안 요원 등에게 대피 방송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5시 10분쯤 쿠팡 물류센터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 직원 A씨는 화재 경보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까지 포함해 다들 오작동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 새벽 5시 26분쯤 출구 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던 겁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직접 119에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달려가 불이 났다고 소리친 뒤 보안 요원에게 달려가 화재가 났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안 요원은 알아서 할 테니 퇴근하라고 말했고 신고라도 해달라고 다시 얘기했지만 무시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렸지만 역시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대피 방송은커녕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A씨가 화재를 처음 발견하고 10분가량이 지난 새벽 5시 36분. 쿠팡 측이 A씨 신고를 보다 빨리 전했다면 초기 진압이 더 빨라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쿠팡 측은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에 이어 이번엔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육군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같은 부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A대령의 성추행 사실은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됐는데 해당 부대는 지난 4일 A대령을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A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하는 모두 4명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87건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피해자의 신분은 중사와 하사가 5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무원, 대위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중하사와 군무원들의 근속기간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선임 부사관이 50.6%로 가장 많았고 영관급 이상 장교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대선 경선 규칙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당 소속 의원을 소집해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9월로 예정된 경선 일정을 11월쯤으로 늦추자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원칙대로 일정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 변경과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 실무협상단 첫 회의를 엽니다. 양당은 실무협상 전부터 당명 변경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장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당면 변경이 합당 원칙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간판을 내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당면 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보 숭례문의 후문이 2008년 화재 이후 13년 만에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이에 따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서울역 쪽으로 난 정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장과 가까운 후문을 통해 쉽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후문 개방 시간은 정문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